용접하는 걸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드티글입니다. G70 가변 배기 작업을 차주 돈 보고 엔진가 났군요. 전화가 와서 받아야 되는 전화입니까? 자리 바꾸자. 여기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데드티글입니다. 오늘은 돈 내고 보자님이 G70의 배기 튜닝을 하러 왔습니다. 가변 배기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예. 결심이 섰군요. 예, 결심이 섰습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예. 소리로 느끼는 그렇죠. 예, 이 귀르가짐. 출력도 좀 올라가고 예. 제대로 된 배기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예, 물론 저는 제대로 배압이 안 맞는 배기를 튜닝해서 출력이 오히려 순정보다 떨어지는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탔던 수많은 차들 중에서 뭐 배기 튜닝이 전부 다 돼 있었죠? 예, 전부 다 돼 있었습니다. 어디 제품들을 사용하셨나요? 아마 차 샀을 때부터 뭐 배기가 돼 있는 차들도 예, 사셨을 거고. 거의 배기가 돼 있는 차들을 많이 샀고 제가 M6는 이제 뭐 슈퍼 스프린트인가? 아주 소리 우라질나게 큰 그런 배기를 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돈 내고 보자님, 배기 튜닝을 하면 얻는 장점 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처럼 좀 스포츠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네. 또 감성 마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즉 심심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기차가 아닌 이상 내연기관 차인 이상 배기음은 어떤 지금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귀와 뇌와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뭐 F1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모터스포츠에서 울려 퍼지는 배기음. 물론 저는 천박한 4기통이라서 배기 튜닝을 해도 뭐 그 음색의 노트가 뭐 그저 그렇지만 이분은 지금 G70 3.3 6기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기를 짜면 어떤 소리가 날지 참 궁금하네요.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성능에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좀 튜닝을 해달라고 좀 주문을 해놓은. 알겠습니다. 이제 차가 위로 떠 올라지고 있는데 현재 그 가변백이기 때문에 그 스위치 작업만 했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70은 매니폴더를 매니폴더는 얘네를 못 바꾸죠. 매니를 못까지만 다운까지만. 매니가 구조가 다 일체형이 네 허브로 바꿨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배기 튜닝을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스포츠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옛날에 탔던 다가 GTR이고 네 아, 소리가 간결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가변 배기 스위치하고 가변 밸브를 컨트롤 해주는 진공으로 진공인가요? 가변 밸브가 예, 요새도 예, 진공 방식. 네. 그 밸브가 예. 제 것도 가변 밸브인데 예. 고착되더라고요. 예전 네. 것들은 좀 공차 그 흔들리는 소리가 좀 나가지고 네. 저희가 타이트하게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타이트하게 제작을 안 해가지고 거의 고착이 없어요. 고착이 없다. 아. 준비 다 저희는 다 준비할 거 네. 있어가지고. 네네. 자 G70에다가 이 날개를 다셨는데 가격이 얼마죠? 260만 원. 돈 많아요? 없습니다. 270만 원? 제가 이거 이 날개를 살 때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돈지랄이다. 개돈지랄이다. 하지만 이미 제가 그 돈지랄이라고 할 때 이미 배송이 시작됐어요. 요거는 스위치 방식인가요? 예, 예, 스위치. 어허. 요거 막 이게 G70의 순정배기인데 네. 순정배기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뭐 수많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조율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옛날 현대 차들은 이런 데도 단열 이런 커버 안 달렸었어 엔드 쪽에도. 참 현기차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들이 놀라는 게 하체 때문에 놀라요. 이봐, 이거 뭐. 여기도 이게 그 커버가 왜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기저항. 공기저항.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시켜줄 때도. 아 이게 냉각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리고 밑에 저 커버들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람다니까 독립적으로 두 개에서 나오네요. 나와가지고. 근데 배기가 이렇게 X자로 합류하는 방식이면은. 뭐 그렇게 짜는 배기도 있잖아요. X5P 있고 네. H5P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고. 방식 따라 배기 의미가 달라요. 네. 배기 성능도 네. 그럼 H5P이 낫나요? 아니면 X5P이 낫나요? 뭐가 낫다 그거의 의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배기 초기 이제 저속 토크 때문에 이제 했는데 네. 크게 이렇게 뭐 출력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세요. 아, 소리의 음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색이 많이 달라지죠. 네. 찢어지려면 X파이프를 해야 되나요? 직관이죠? 독립적인 거. 아, 찢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좀 찢어지는 걸 좋아해요. 이상한 좀 하세요. 아 지금 저 엔진이 하나 저차 흰차 네. 네 깨져가지고 지금 며칠 작업 며칠 걸리나요? 3일? 3일인데 이틀 안에 해준다고. 아, 저 엔진 아예 오버하러 하는가요? 지금? 네. 어디가 지금 터빈이 지금 나갔다고? 터빈도 나가고 네. 피스톤도 나갔어. 멋집니다. 남자가 엔진 살면서 한 두 번은 깨먹어봐야죠. 네, 저는 근데 10번 넘게 깨졌어요. 어우. 배기 튜닝을 네. 어떤 제품 돼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제가 배기 튜닝에 대해서 찍고 있거든요. 네, 아, 배기는 또 별로 안 좋은 거 커스텀으로 했어요. 커스텀으로? 네. 네. 왜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 너무 시끄러워서? 네. 괜찮아요. 저희 2.0이잖아요. 패션카잖아요. 네. 패션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소리가 다 틀리니까 궁금했어요. 네. 여러 개 다 껴봤어요. 마프도 껴보고, 중계도 껴보고, 피코도 껴보고. 뭐 어떤 사람한테 되게 좋은 소리일 수 있지만 본인한테 안 맞고 그런 게 백이잖아요. 네. 네. 저는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아 본인만 만족하면 됩니다. 네. 뭐 대기도 하지만 수제로 다 만든 거야 이게. 이야,
예술이네 하나의 예술. 이 커스텀을 자르는 친구가 얘기를 이걸 보고 드래그만 전문으로 하니까 드래그 게이징이 자기가 한 이쪽은 800마력 800마력? 800! 제타 2.0 줄인다 원주카.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예술 엔진이 그냥 투스카니 2.0이야. 네, 이거 다 세대로 다 만든 거야. 아, 지린다. 아이고, 엔진카로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스텀 배기를 이제 만들 건데 자재들은 어디 있나요? 여기는 다 해요. 아하. 이게 가변 밸브고요, 그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가변 밸브, 파이프들. 아, 어떻습니까? 나만의 배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금 소리가 좀 강력한 소리가 나도록 주문을 좀 했습니다. 네.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재들의 그 명칭 좀 알려주세요. 뭐 파이프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변 소음기고요. 이게 이제 중간 가변 소음기. 네, 소음기. 그리고 옆에 게 레조레이터. 레조레이터. 네. 그리고 위에가 이제 가변 밸브. 밸브. 네. 레조레이터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중간에 조금 많은 그 소리나 붐이나 이런 걸 조금 잡아주는 거고요. 네네. 보조 소음기죠. 보조 소음기. 동네부장님, 순정배기를 한번 잘라보실 생각 없어요? 순정배기 안에 뭐 들어있나? 제 차가 아니라서. 네? 제 차가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렌트카군요. 네, 장기 렌트카죠. 네. 그럼 파이프에다가 저런 이제 소음기들을 같이 붙여서 용접을 하겠죠. 네. 하나의 배기 제품이 완성되는 거죠. 네. 저만의 배기가 탄생을 하는 거죠. 네. 요거는 구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의 파이프가? 한 61파예요. 네. 네. 이건 이제 H파이프. H파이프. 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려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려서 뭐 네네. X 파이프로 묶는 사람들도 있고 H로 묶는 경우도 있는데 H가 소리가 좀 더 안 칼져요. 안 칼지다. X 파이프가 조금 더 X로 부드럽고. 하면 뭔가 소리가 뭉퉁부려지게 합쳐질 것 같아요. 안에서 막 합리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X 파이프에서 네. 좀 많이 나요. 얘는 좀 더 안 칼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이런 커스텀 배기 만들 때 주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 네. 저는 안 칼진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칼. 여자도 안 칼진 여자가 좋아요. 부드러운 여자가 좋아요. 안 칼진 여자가 좋습니다. 네. 이게 지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 있군요. 이제 또 빵꾸가 나서. 네. 네. H파이프를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 H파이프가 완성이 됐어요. 아, 이런 거치 프레임도 필요에 따라 만들었겠네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네요. 네. 두 개니까. 네. 와, 이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배기 하나 짜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거 지구가 있으면 그냥 편한 거죠. 가변은 열려 있을 때는 이 두 개 다 열리고 닫힐 때는 한 개만 나오게 해주는. 네. 네. 직선으로 가고. 닫히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회해서. 네.
가변의 원리. 가변을 온을 시키면 저 플랩이 닫혀 있는 상태라서 한쪽 구멍에만 나옵니다. 닫으면 이렇게 닫혀서 이쪽은 이제 연기가 안 나오는 거고. 네네. 이쪽으로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열리면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쪽이 좀 작게 아하, 나오는 거고. 네네. 눈 안 아프세요? 아프죠. 직업이라 해야 돼. 아. 이거는 배기 거는 큰 거. 걸쇠죠, 네. 걸쇠. 그렇죠. 이제 얘가 소음기를 잡고 있는 거죠. 네. 하에 고정되고 소음기를 치고. 네네. 선생님 경력이 몇 년 하셨나요? 국내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다. 네? 국내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다. 뭐 그 몇 년, 몇 년인가요, 그럼? 1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장인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장인 선생님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엔드죠. 네. 엔드 소음기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H파이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산소 영접이죠? 알곤 영접이요. 알곤이나 산소는 뭔 차인가요? 산소는 불로 녹여가는 게 산소 영접이고요. 네. 이거는 알곤가스라는. 네, 돈내고 부자님. 네. 본인 대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장인 선생님이. 예, 보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흥분됩니다. 어떤 소리를 낼지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아, 이거 와 이게 싸는데 막 용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막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작업 중. 떠들고 말 걸었다가 네. 거슬르실까봐. 네, 그죠. 거의 작업 시간의 대부분은 용접이네요. 그렇죠. 네. 용접 잘 하려면 그냥 밥 먹고 하면 돼요. 밥 먹듯이. 근데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인다고 용접이.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왜 왜죠? 그러게요. 시청자들이 저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우스 클릭하듯이. 그러고 또 쉽게는 안 돼요. 그렇게. 친구들이 말했더니 뭐 다른 쪽 용접하는 친구가 그럼 너가 해봐 해봐 그걸로 답변이 되더라고요. 너가 해봐 그러면 쉽게 어? 말하면 금방 배우는데 네. 해보면 안 돼요. 저 보는 거랑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아하 영롱합니다. 영롱하다. 밝게 빛난다. 어차피 뭐 팁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소리가 가장 기대됩니다. 배기가 열을 받으면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밀리겠죠? 그걸 고려해서 지금 세팅을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배기 장착이 끝났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손에 들어봤는데 어때? 아, 드디어 임자 만났어.
아 이제 차 같은 소리가 나죠? 이제 드디어 아 차 만났어. 아 드디어 됐어. 차에 정이 아, 떨어질 뻔했는데 드디어 이제 튜닝질을 하니까 차 네. 버릴라 그랬잖아. 아 왜요? 아 할배 차 소리 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3.3의 소리? 노인비아인가요? 노인비아? 아니 그런 거고 아니고 아니 아. 좀 네. 조용한 거 정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나이는 아니잖아. 아 점점 이제 늘 그러니까 내 다음, DNA가 늙어가는구나 하고 내가 느낀 거지. 내 다음 들다? 아 드디어 됐어. 아 이제 재밌게 주행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네. 꿀리지 않는 소리가 됐어요. 이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계산하셔야죠. 네 계산하러 가죠. 물건을 달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G70의 배기 튜닝을 우리가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경하셨습니다. 커스텀 배기를 만들어서 그걸 직접 배기를 짠다고 하죠. 배기를 짜서 장착해보고 소리까지 듣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배기 튜닝에 대한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 문화는 아직도 정말 아기 걸음마 거기서 한 유치원생 정도의 저변인 것 같아요. 네, 뭐 대중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행법을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즉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데시벨이랑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정도의 튜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배기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총매를 털거나 해서 소리나 어떤 그 본인이 내고 싶어하는 그 존재감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배기를 조금 과하게 튜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튜닝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튜닝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하지만 외국이 그런 건 그런 거고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배기 튜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조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 내고 보자님도 바로 구조 변경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팩스로 받고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배기 튜닝을 하셨는데 네. 차에다 돈을 쓰는 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사람이 머리에 무스 바르는 거나 파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동차 튜닝도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음이라는 게 원래 나고 순정의 자동차들도 소음과 어떤 매연 저감장치를 다 다른 거죠. 소음기 같은 걸 달아서 소리가 안 날 뿐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강조하겠습니다. 네, 구조 변경 받으시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튜닝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시공해주는 것을 촬영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대단히 그 만족도가 있었고요. 일단 제가 요청하는 바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또 하나 빼먹었네요. 뭐 기성품으로 배기가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뭐 엔드만 튜닝할 수도 있고 뭐 풀 배기를 한다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 커스텀 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뭐 X 파이프냐 H 파이프냐 그다음에 뭐 소음기를 어떤 걸 다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맞춤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복도 자기만 갖고 있는 이제 소장품이 되는 거니까 저도 어쨌든 이제 소장품을 갖게 돼서. 예, 기분도 더 좋고 소리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리를 참 뽑아주셔가지고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저는 대저티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감사합니다. 예, 돈 내고 보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날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 G70의 날개, 저런 날개 단 사람 처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날개가 왜 필요하고 왜 다는 것이고 과연 차가 날르려고 다는 건지 네. 물론 다운포스로 차를 눌러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고 앉아.